드라마 빅마우스에서 초반부 제일 많이 빅마우스로 의심받았던 인물이 바로 제리인데요. 그가 특별 출연이라 더 많은 의심을 받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리가 빅마우스이면 나중에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죽음을 맞이하고 창호가 빅마우스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제리는 죽지 않았고 공지훈에 의해 출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리가 빅마우스로 의심받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리가 빅마우스라는 여러 가지 많은 떡밥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제일 먼저 그의 문신과 이름 그리고 모두가 창호를 진짜 빅마우스가 맞냐 아니냐로 의심할 때 그는 맹목적으로 창호를 빅마우스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 더욱더 의심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창호가 타로카드로 빅마우스의 의사를 전달받고 있었을 때 창호가 설치한 마리아상에 있던 CCTV에 찍혀있던 인물도 바로 제리였는데요. 이후 창호가 제리를 불러내 그의 정체를 따져물었지만 결국 그는 빅마우스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창호가 빅마우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리는 그와 사이가 어색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공지훈이 제리를 찾아왔고 그의 가족들을 이용해 제리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제리는 공지훈의 지시로 인해 창호에게 약이 든 음료를 먹이게 되었죠. 그렇게 창호에게 약을 먹인 이후 출소하게 된 제리는 교도소에서 나온 앰뷸런스를 보고 미호에게 창호가 거기에 타고 있다고 알려주었는데요. 이후 미호를 뒤따라가 창호가 미호의 도움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사라져 이제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리는 의외의 상황에서 다시 등장했고 이전보다 더욱더 비밀이 많아진 존재가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교도소로 돌아가던 창호는 공지훈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납치되었고 그곳에서 자백제를 맞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린 창호는 빅마우스가 자신을 구하러 오기까지 시간을 벌려고 했고 금괴의 위치를 묻는 공지훈에게 거짓말로 위치를 알려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창호가 가르쳐준 곳에는 진짜 금괴가 묻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많은 금괴 중 단 하나만이 묻혀있었죠. 이후 공지훈은 다시 창호를 찾아와 금괴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고 창호는 그에게 식사를 요구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창호의 요구를 들어준 공지훈이었고 창호가 밥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스프링쿨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정신병원의 모든 문이 개폐되자 탈출하려는 창호의 앞을 우락부락한 간호사가 막고 있었는데요. 그런 창호를 어떤 소방관이 나서 도와주었고 그의 정체는 바로 제리였습니다. 그렇게 제리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탈출에 성공한 제리는 창호에게 차를 건네며 도망치라 말했는데요. 자신이 창호에게 약이 든 음료를 먹었다고 털어놓은 제리는 빅마우스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창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리가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창호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창호가 제리에게 차를 받고 그 장소를 빠져나갈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에 실려가던 제리를 볼 수 있어 그가 죽었을 것이라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죠. 하지만 제리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리고 제일 의심되었던 장면은 미호가 창호의 쪽지를 제리에게 전한 이후 빅마우스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 쪽지를 바꿔치기 했고 깨어난 제리에게 바꾼 것으로 보이는 쪽지를 전달했는데요. 그 쪽지를 확인한 제리가 그것을 찢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빅마우스의 하수인이 바꾼 것으로 보이는 쪽지에는 창호가 전달하려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창호와의 갈등을 만들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그로 인해 제리가 창호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리가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창호의 말처럼 제리가 빅마우스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제리를 살려둔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렇게 결국에는 창호에게 빅마우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인물도 제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빅마우스의 제일 유력한 인물로 노박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가 빅마우스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특별 출연이라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던 제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가 이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